안녕하세요, 토백입니다. 자, 오늘은 고산에 들어와 있습니다. 산도 보고 조금 이른감이 있는데 이 산에서 먹버섯을 좀 보려고 하는데 먹버섯 또 표고까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한 시간 만에 처음 조우하는데 꽃송이가 반겨집니다. 야, 여기가 한 7월달, 6월 말 정도나 7월달 정도에 대물 꽃송이가 나오는 자리인데 올해는 제가 여기를 못 왔습니다. 자, 여기에 꽃송이가 지금 이렇게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고온 다섯 번 환경이 되니까 또 이렇게 꽃송이가 반겨집니다. 자, 크기는 안 큰데 상태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죠. 아, 이쁩니다. 고산의 꽃송이라 상태가 따글따글 아주 좋습니다. 또 지금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이쁩니다. 자, 이렇게 산이 이렇게 고온 다습할 때는 모든 버섯이 다 풍년 속에 들어가는데 지금 제가 쌀이버섯을 좀 보고 있는데 그 습이 많아지면은 노래기가 생깁니다. 쌀이버섯 딸 때 노래기가 보이면 안 되는데 올해는 고온 다습한 환경이 되니까 모든 버섯이 풍년을 이루지만 능이나 송이가 조금 조심스러워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라도 산이 좀 건조해지면은 벌레가 좀 많이 없을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상황에 맞게 저희들은 움직이면 됩니다. 자, 오늘 처음 주워봤는데 반가운 꽃송이 버섯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한 10일 전인가 한번 그 말씀을 들은 기억이 있는데, 자, 이런 표고가 나오면은 애들을 보이고 한 일주일이나 10일이면 지금 제가 온 산은 능이가 나옵니다. 자, 지금 고산지대에서 표고가 아주 이쁘게 크고 있습니다. 하나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자, 빗면이 이렇게 깨끗해야 됩니다. 자, 그렇죠. 자, 이쁩니다. 자, 오늘은 표고도 표고지만 지금 이 자리가 예전에 제가 좋은 삼을 본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시간이 되면은 버섯 동태를 본 다음에 시간이 되면은 삼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여기 산이 만만치 않지만 또 길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멋진 표고. 자, 그렇죠? 벌레가 하나도 안 먹었습니다. 자, 타이밍이 딱 맞게 지금 제가 올해는 지금 두 번째로 고산지대에 산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목이 훨씬 많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목 보호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게 산을 타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연산 표고버섯이 너무 이쁩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 정말로 능이가 좋은 능이가 나오는 자리입니다. 자, 여기에 자연산 표고. 자, 보세요. 자, 그렇죠. 지금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도 지금 아주 작게. 아, 자, 한번 보세요. 자, 그렇죠. 이쁘죠. 이건 하나 채취해 가지고 제가 하나 먹어 보겠습니다. 정말로 향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것은 이제부터는 가을 표고입니다. 자, 그렇죠. 오늘 지금 심보다도 먹버섯을 좀 보려고 지금 산행 중인데, 자, 이렇게 여기가 한 고도가 한 950 정도, 지금 전반적으로 다 여기는 표고가 깔려 있습니다. 자, 아, 진짜로 이쁩니다. 그렇죠? 자, 떼글떼글 해가지고 탕탕거립니다. 자, 이쁜데, 자,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자, 그렇죠? 엄청나게 큰 산나무가 부러진 자리에 이건 제가 영상을 찍다가 부러뜨린 것이고요. 자, 빗면이 이렇게 깨끗합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자연산 표고입니다. 정말로 반갑습니다. 좋은 능이가 나오는 환경이, 자, 이렇게 바람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표고도 한 50m 밑에 이렇게 엄청나게 붙어 있는 그런 모습인데, 자,
엄청난 장관입니다. 자, 이렇게 반겨 주니까 제가 사실은 지금까지는 목 때문에 고산지대를 못 가고 한 10일 전인가 한번 갔다가 심부로 갔다가 이렇게 상황을 보고 왔는데 오늘 정도에 가면은 표고가 이렇게 진짜 대군락지가 만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여지없이 이렇게 반겨줍니다. 지금 고산지대 여기가 한 1300 정도 되는 고도에 950이나 970 고도입니다. 하지만 600, 700도 많이 지금 보이고 있는 전반적으로 다 표고가 움직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주 이쁜 표고, 뽀송뽀송한 표고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뒷면 한번 보세요. 깨끗합니다. 자, 그렇지요. 아, 이건 영상 그 채취하기 전에 사진 하나 찍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멋진 표고버섯입니다. 그래서 한번 채취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밑면이 이렇게 깨끗하지요. 자, 비타민 D가 아주 풍부한 그런 자연산 표고버섯인데 상태 한번 보세요. 제가 타이밍을 잘 맞춰서 왔습니다. 자, 이게 조금 비가 와서 조금 이렇게 수분기는 있지만 상태가 좋기 때문에 자, 이런 모습인데 자, 이런 것들은 선풍기로 바람으로 풍구로 좀 말려가지고 수분을 좀 뺀 다음에 햇빛에 말려가지고 자연 혼절시키면은 비타민 D가 생성이 많이 됩니다. 정말로 이쁩니다. 자, 그렇죠. 자, 우와, 아, 진짜 하나같이 다 그림같이 이렇게 뒷면이 시커머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은 아이고. 자, 이런 모습인데 그렇죠. 자, 자, 이건 또 담고요. 자. 이야, 이것은 엄청 큽니다. 자, 이렇게. 자, 하나같이 다 뒷면이 깨끗합니다. 자, 오늘 정도에 가면은 먹버섯이 표고가 나왔을 것이다 하고 지금 산행을 고산지대 또 지금은 목이 좀 좋아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고산지대 표고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아, 두껍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고산이기 때문에 찬바람이 솔솔 불기 때문에 더 찰지고 그렇습니다. 자, 아, 이쁩니다. 정말로 호빵같이 생긴 표고버섯인데 자, 엄청나게 딱지딱지 정말로 대장관입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변을 보고 있는데 아, 이번에도 표고버섯인데 이건 조금 상태가 그렇죠. 뒷면이 자, 이건 채취를 않겠습니다. 뒷면이 깨끗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올해는 좀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상태 좋은 걸로만 모셔가야 더 맛있는 표고버섯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조금 상태가 그렇죠. 속이 조금 이렇게 시큼합니다. 지금 이거 지금 표고버섯인데 죽어가는 표고버섯입니다. 자, 이렇게 좀 표고 좀 본 다음에 먹버섯 구역으로 여기서 한 30분 정도 거리입니다. 저기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아이고, 경사가 좀 심해가지고. 자, 한 발 올라가면 두 발 미끄러지는 그런 환경입니다. 자, 우와, 저기도, 이것은 지금 상태가 좋습니다. 자, 그렇죠. 아, 이쁩니다. 자, 이렇게 이 구역은 원래 표고가 많은 지역입니다. 자, 이렇게 아주 멋진 표고버섯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먹버섯 나온 자리 봤더만은 여기도 먹버섯이 녹았습니다. 아, 이거 하나만 포도옷이 하나 건졌습니다. 나머지는 다 녹았습니다. 자, 아, 아깝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냉기도 한번 확인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조금 올해는 이 자리가 좀 빨리 움직이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먹버섯 아, 다 녹았습니다. 아, 여기가 또 저 위에 또 하나 또 한 군데가 있으니까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산죽밭에 먹버섯 까치버섯입니다.
또 이렇게 해서 다른 골로 와가지고 먹버섯 지금 골짜기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도 아주 이쁘게. 하지만 저 위에 큰 나무에서 좀 많이 붙어야 되는데, 큰 나무는 없고, 자, 여기에 이렇게 지금 붙어 있습니다. 자, 아, 이쁩니다. 자, 이렇게, 고산지대, 아, 지금 저기도 보입니다. 저기도 좀 많이 붙어 있으면은 영상을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자, 이쁜 표고버섯입니다. 또 이렇게 해서 먹버섯이 또 녹아내렸습니다. 자, 이게 성장점에 있을 때 조금 커가지고 이렇게 해서 비가 왔으면은 큰 문제가 없는데, 성장점에서 많은 비가 오니까 이렇게 녹아내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연으로 돌아갔습니다. 아, 아깝죠? 자,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지금은 산행 마치고 하산 중입니다. 자, 고산지대에 오니까 이게 지금 그 개외나무인데 흔나무입니다. 자, 여기 이렇게 쭉 상황버섯입니다. 자, 하지만, 자, 갓이 이렇게 좀 두꺼워져야 되는데, 성장이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태는 좋습니다. 개외 평황버섯입니다. 자, 이렇게. 자, 여기도 이렇게 쭉, 그렇죠? 나무가 죽어가면서, 자, 이렇게, 멋진 상황버섯까지 반겨줍니다. 역시 이 고산에 와야 제 눈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산을 좋아하는데, 올해는 목 건강 때문에 고산을 이제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자, 개외 상황버섯인데, 자, 이렇게 반겨줍니다. 자, 오늘 또그 오래간만에 고산에 와서 보니까 먹버섯은 좀 썩었지만, 그래도 꽁 드신 닭 드신 꽁인가요? 예, 그 자연산 표고버섯이 대박을 만나가지고 행복한 토백이입니다. 자, 이렇게 또 하산길에 개외 상황버섯까지. 요 주변 어딘가에가 뽕나무 상황버섯이 한 10년 정도 된 것이 있었는데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가물가물합니다. 하도 이쪽으로 오래간만에 들어오니까 한번 하산하면서 한번 또 뭐가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